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6.net 유청희입니다. 오늘 2022년 새로 출시된 폭스바겐 골프 그리고 아테온을 시승하기 위해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먼저 골프를 몰고 광안대교를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차를 시승하면서 여러가지 차의 특징들, 여러가지 느낌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이번에 8세대 골프를 내놓으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IQ 드라이브라고 하는 ADS 패키지입니다. 시속 210km까지 커버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차로 탈 방지 보조,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정지 상태에서부터 시속 210km까지 자유자재로 차간거리를 조절하며 속도를 맞춰서 주행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작동 자체는 상당히 부드럽고 유연한데요. 차로에 거의 가까이 다가갈 무렵이 돼서야 개입을 하고 상당히 부드럽게 그 운전자가 놀라지 않을 만큼의 부드러운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약간은 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기능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차로 중앙유지 보조 기능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지금 고속도로 들어선 이후로는 계속 작동시킨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달리는 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거의 자연스럽게, 사람보다 더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또 높이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요즘 나오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들과 비슷하게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에 달리고 있는 차가 다른 차로로 이동을 할 때에는 차로 바깥으로 완전히 벗어난 이후에 속도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조금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옆차로에 있던 차가 제 앞으로 들어올 때에도 어느 정도 차가 차선을 넘어서 들어온 이후에 속도를 줄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끼어든다든가 했을 때에는 조금 운전자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차 간 안전거리를 범위를 조절을 할 때에 범위 조절하는 것이 실제 차 간 거리 유지에 반영이 되는데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립니다.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 세팅을 한 뒤에도 속도 세팅이 완료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속도가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ADS 시스템의 여러 가지 세팅을 조절한 뒤에 그 조절한 것이 실제 작동에 반영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ADS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드럽고 세련됩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개입이 운전자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상당히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조절을 한 이런 부분들은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은 이미 티구안 그리고 티록에서 접했던 150마력 버전의 2.0 TDI 디젤 엔진입니다. 유로 6D 최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율된 최신 디젤 엔진이죠. 디젤 엔진의 장점은 역시 높은 토크, 배기량에 비해서 높은 토크를 낸다는 게 장점이고요.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150마력에 36.7kg의 토크를 냅니다. 대단한 고성능 엔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멀었고요. 디젤 엔진 중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성격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성능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엔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티구안이나 티록에서 느꼈던 것처럼 이 정도 성능을 내는 게 이 정도 덩치 차에는 그냥 아쉽지 않을 정도 넉넉하다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어렵지만은 아쉽지 않을 정도의 힘을 내는 이제 그런 성격의 성능인데요. 폭스바겐 모듈 플랫폼에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뼈대를 갖추고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량화도 신경을 쓴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번 8세대 골프에서도 새 엔진 비교적 무난한 성격의 성능을 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특성을 느껴보면은 모든 면에서 상당히 매끄럽다, 부드럽다, 나긋나긋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해치백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핫해치인 건 아니죠. 일상에 쓸 수 있는 승용차로서 해치백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출력입니다. 그런 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 자체도 상당히 좀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런 측면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주행과 관련된 특성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일관된 느낌을 줍니다. 스티어링 반응, 엑셀러레이터나 브레이크 반응 모든 분들이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조작을 했을 때 반응들도 거칠지 않고 상당히 매끄럽게 아주 잘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승차감에서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독일산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탄탄하고 안정감 위주의 세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골프는 뭐 안정감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모든 면에서 부드럽고 매끄러움, 자꾸 이 부드럽고 매끄러운이라는 단어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모난 부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부드러움과 매끄러움이 모든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썬루프에 가리개, 햇빛 가리개를 젖혀놓은 상태입니다만은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창 부분에서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소음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들 중에서도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속도 시속 100km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유리창 부분에서 들어오는 소음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네요. 요즘 나오는 뭐 비슷한 등급의 차들은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은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있으면서 어깨 윗부분,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 들리는 소음들이 조금 아래쪽에 비해서는 많이 들려오는 그런 차들이 많은 편인데, 8세대 골프에서는 전반적으로 실내 방음 처리들이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공기가 외부에서 이렇게 닿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 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터널 지나기 전에 어느 정도 약간 고속을 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풍절음이 요란스럽지 않게 들려오는, 시속 120km 정도 이상 올라가야 어느 정도 들리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약간 파열음에 비슷한 고주파 소음이 들려오지는 않는다는 그런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련된 차체 움직임 덕분에 해치백을 타고 있지만 마치 세단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버행이 긴 세단과 같은 그런 차체 움직임을 느끼기는 어렵죠. 그런 특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상당히 고속도로 주행 여건에서는 부드럽고 차분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속도, 그리고 아까 처음 출발했을 때 부산 시내 도로라든가 지금 달리고 있는 조금 국도 이런 곳에서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에는 상대적으로 노면 상태를 어느 정도 잘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진동이 전달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어느 정도 과속 방지턱의 높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요철을 받아들일 때의 충격, 그리고 요철을 넘어갔을 때의 차체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부드러우면서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움직임 자체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도 너무 또 단단하지도 않은, 그래서 노면 요철 때문에 생기는 그런 충격들이 거슬릴 정도로 전달되지는 않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편안한 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골프는 세대가 바뀔수록 좀 더 성숙한 느낌을 더해가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골프를 3세대부터 시승하고 경험을 해봤던 그런 세대인데요. 골프가 새 세대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제 시승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야, 이게
나이를 잘 먹고 있구나. 늙어가는 차가 아니라 점점 더 새롭게 성숙된 느낌을 주도록 이제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8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승차감이나 이런 핸들링의 세련미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세대가 더해갈수록 수준이 높아진다, 더 고급스러워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고급차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소형차면서도 점점 더 질감이 좋아진다, 주행 특성에 깊이를 더해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은 약간 좀 구불구불한 산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와인딩 로드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터치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는 이런 기능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물리 버튼만큼 확실하게 어떤 변화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작동 상태가 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뒤따르기 때문이죠.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그리고 여러 가지 주행 관련된 기능들을 개별 조절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별 차이는 에코 모드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컴포트 모드는 에코 모드에서 조금 더 여유를 더한 세팅이고, 한 발짝 더 나간 스포츠 세팅에서는 조금 더 반응이 민감해집니다.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모드 사이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아, 이 모드가 에코 모드구나, 컴포트 모드구나, 스포츠 모드구나, 이런 거의 차이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 티구안이나 티록 같은 차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엔진 성능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아주 스포티한 성격의 엔진은 아니기 때문에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뿐이지 변화의 폭이 아주 넓은 건 아닙니다. 이런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효과죠.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 곳에서는 실내로 충격이 전달되는 것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대시보드 안에 잡음이 나는 그런 요소들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데 자잘한 요철이 꾸준히 이어지는 곳에서는 대시보드 안쪽에서 좀 떨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속도를 어느 정도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요철을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가다 보면은 대시보드 안뿐만 아니라 실내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내장재해가 마찰되는 그런 소리들을 간간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꾸불꾸불한 길을 약간 좀 페이스를 높여서 달리고 있는데요. 아주 유연하게 몸놀림 많이 흐트러지지 않고 스티어링 반응도 적당히 잘 받아주면서 돌아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를 조금 더 높여서 달리는 게 더 재미있게 느껴지려면 조금 더 성능이 높은 엔진이 들어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페이스를 높이지 않고 적당히 약간 빠른 정도의 운전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도의 출력의 엔진도 아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뭐 차의 핸들링 특성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 출력의 엔진에 알맞게 이렇게 조율이 된 느낌입니다. 조금 더 성능이 높은 엔진을 올린다 그러면은 서스펜션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을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발견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회복할 때 속도를 다시 높이는 속도도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연료가 남은 게 많지가 않아서 좀 에코 모드로 좀 연료 사용량을 좀 줄여가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설정을 맞춰놓고 나니까 속도가 아주 천천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트모드나 컴포트모드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따라붙으려는 그런 특성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연료 소비를 좀 줄이는 원래 에코모드의 특성에 알맞게 반응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속도를 줄일 때 속도를 줄이는 페이스가 빠른 경우에는 속도가 완전히 내려간 뒤에 약간 사람이 제동할 때 속도를 줄이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페달에 주는 그 발 힘을 빼서 부드럽게 설 때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식의 그 스로틀 조절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이런 조정들, 세밀한 세팅들이 전체적인 ABS 기능의 작동의 부드러움, 자연스러움을 고려를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부산 백스코를 출발을 해서 지금 반환점에 거의 다 도착을 해가고 있는데 약 100km 정도를 주행하는 동안 평균 연비는 17.7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행 모드 그리고 다양한 속도 영역을 골고루 경험을 하면서 달린 것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기존의 국내 공인 연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연비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행 패턴, 연비 패턴을 보면은 고속 정속 주행 연비는 상당히 뛰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골프의 시승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곧 이어지는 폭스바겐의 신형 아테온 시승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슨뉴.net 유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